한방비누가 각질제거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여름만 되면 샌들 신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항상 뒤가 막아진 신발만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인 한방 비누를 쓰고 나서는 발 뒤꿈치가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한방 비누로 씻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비누 거품은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빵처럼 거품이 아주 풍부해요. 이번에 4박 5일 연수 갈 때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런 거안 가지고 가고 딱 비누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 고흥에 나루도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저희 친정의 녹동에 갔었거든요. TV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깊은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한테도 다인 한방 비누를 선물하고 싶어졌어요.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손을 씻다 보니까 손이 아주 장작더미처럼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인 한방 비누를 쓰게 된 뒤부터는 덜 거칠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비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